그 변화라든지 혁신 이건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. 그림에도 보면은 그 복고창신한 말이 있는데 복고라는 건 이제 그 옛날 것을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. 일단 창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 것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창신이라는 말은 참 쉽기도 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가장 숙제가 아닌가. 특히 전통의학 같은 경우에서 그 창신이라는 말은 참 말은 쉽게 꺼내지만 실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 그 두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지 대나무를 그릴 수 있습니다만 대나무를 줄기를 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은 이제 먹으로 그린다 이런 생각을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실천하기 어렵죠.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줄기도 한번 색으로 여기서 그려보면 어떨까. 그래서 그 처음 시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. 풍도 상당히 그리기 어려워요. 잘못 그려놓으면 그야말로 바람이 날리는 것 같지만 아주 방울스럽기도 하고 또 필력이 없으면 더욱더 바람이란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저도 이 풍둥을 그 작품을 한번 남기기 위해서 대나무를 수도 없이 관찰했어요. 그래서 자세히 그 강가에 가서 그 대나무 그 이파리를 그 관찰해 봤더니 아마 바람이 각도는 거의 그 수평이 아니라 45도 각도. 사람이 관념에서는 대나무를 그릴 때 바람이 이제 동에서 서로 분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린다면 될 것 같지만 그건 별로 그 바람이 느낌이 안 나고 아마 이파리 각도를 조금씩 한 15도 내지 30도로 올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풍직이 그려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악양 앞에 보면 그 섬진강이 흐르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중립이 큰 중립이 그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요. 그때 그 받은 인상을 이제 그 특히 강바람에 그 휘날리는 그 중립을 그린 건데 중립을 통해서 뭐 중립을 그렸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바람에도 무게를 둬가지고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 특히 그 동양화에는 비백이란 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비백이란 뭐냐면 이 희끗히 부지런하게만서 남긴 그 갈필 흰자국 그 자체가 이제 근데 뭐 그 생명력과 기운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비베이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중림이 그 바람에 날리는 그 중림을 표현한 작품은 몽당벗 그 몽당벗이란 붓을 사용하다 보면 그 갈라지고 그 더 이상 못 쓰게 되는데 그걸 한 다섯 개 정도 묶어 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재활용한 작품이 되겠습니다. 예로부터 그 대나무를 그릴 때는 그 우죽, 그 다음에 풍죽, 정죽, 설죽, 그 다음에 뭐 죽순 같은 거, 신황,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, 아니면 노죽 같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다섯 가지,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그 계절별, 시간별, 그렇게 그리는 게 이제 대나무 그리는 그 일반적인 기법이죠. 특히 이쪽, 이 여덟 폭은 원래는 열두 폭으로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그 병풍을 생각해가지고 현대 병풍을 생각해서 이제 열두 폭을 그렸는데 요즘에 그 장소 관계상 이제 네 폭은 생략하고 여덟 폭만 이제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 특히 옛날부터 그 우죽을 그리는 기법 같은 경우는 가지라든지 잎을 밑으로 처지게 그려가지고 그 뒤에 젖은 듯한 어떤 인상을 주는 게 그 대나무의 어떤 기법이었는데 저는 이번 그 이 우죽 작품은 아예 그냥 빗방울을
그 떨어지는 소리까지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먼저 대나무를 그린 다음에 큰 붓을 이용해서 단목으로 그야말로 비가 떨어지는 비줄기 소나기 같은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그게 어떤 관객들로 하여금 그 어떤 그 비에 젖은 듯한 아니면 그냥 빗소리 아니면 또 어떤 그 더 뒤에 그 중림이 많은 어떤 원근이요 착시 같은 현장 뭐 이런 걸 어떤 좀 이도 좀 뭐냐 생각해가지고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소위 그 궁합이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특히 그 대나무 같은 경우라든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눈이 그야말로 살짝 덮여서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이 갠 다음에 한 30분 후 그때 바라보는 그 대나무 모습 같은 경우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해요. 물론 대나무에 바람 부는 것도 그 운치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한결이 돼가지고 모든 그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대나무는 이제 청정하잖아요. 그 위에 이제 눈이 쌓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이 그친 다음에 그 녹색하고 그 흰색의 그 대비는 그야말로 한 겨울에 그 청량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설죽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고 저 역시 그 설죽을 굉장히 그 사랑했죠. 그 어떻게 하면 이 설죽 같은 경우 한번 그려볼까 생각해서 이 기법 같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방앗간에 있는 그 쌀가루를 이제 악유하고 타가지고 먼저 환지에다 이제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색을 이용해서 이제 대나무를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왜냐면 왜 이런 그 발상을 했냐면 세월이 지나면 종이 같은 경우는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설죽이라는 그 설 하얀 느낌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그 흰 느낌을 그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그 쌀가루 호분 기법을 이제 사용해서 그 설죽을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